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조평세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모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 학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 많이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저께 정말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치욕적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테러범 김영철을 평창에서 맞이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학살자인 김정은의 동생을 희죽거리면서 적대한 것도 모자라서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46명의 장병을 죽이고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장병 2명뿐만 아니라 민간인 2명까지 죽이고 그리고 휴전선에서 목함질로 장병들의 다리를 절단하게 한 그 사인마 테러범 김영철을 대한민국의 국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안됩니다. 도저히 치가 떨리고 손이 떨려서 눈물이 고무고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을 미국의 국빈으로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북한이 내미는 가짜 평화 그것을 위해 우리 국민을 이렇게까지 능욕하고 있습니다. 북한 살인마 집단에 또다시 굴복하고 있습니다. 굴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한 정권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국제사회와 협력의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60년 동안의 통치 때보다 오히려 두 배 이상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의 본질을 우리 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학자들이 북한의 목표는 생존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안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생존을 원하는 것은 맞는데 북한의 생존은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정복해야 합니다. 북한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적화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태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 자유민주 체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해방과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지난 건국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은 북한을 해방시킬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요직을 차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틈타 거짓 경제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주사파 정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그 생명과 그 자유를 언제부터 이렇게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독립정신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으면 뻔한 거짓말에 자유를 뺏기고 우리의 도덕관을 사체로 적출당해도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 개구리 마냥 이렇게 삼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려 114년 전에 한 선거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독립전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섯 가지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그 실천 강령 중에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도덕적 의무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미에 독립정신 말미에 더욱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독립정신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개개인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법률로 바로잡지 못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혼이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만,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 결국에 그 심판하시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윤리 도덕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 그것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기본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의 제헌국회 첫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주정체의 유산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개인의 근본적 자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보다 크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인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자유민주 체제와 전혀 반대되는 거짓말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창조주는 없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깨어나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사교 전체주의에서 해방시키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을 넘어서 저 중국 공산지하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명과 자유와 행복으로 해방시키는 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표상이 되고 등대가 되는 꿈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좌절의 산에서 희망의 자갈을 깎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함경산맥에 자유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개마공원에도, 백두산에도, 그리고 그 아름다웠다는 묘양산에도, 금강산에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러워진 만탑산에도 자유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호 몇 개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자! 뜨자! 가치 회복! 진리 회복! 가치 회복! 진리 회복! 북한 해방! 자유 통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